네, 지난 주말에 인명피해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와 차가 물에 잠기고 운동장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폭우로 한 아파트에선 차량 22대가 물에 잠겼고 보성의 한 중학교 운동장도 빗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폭우로 전력 제어 장치가 고장나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선 100여 가구가 정전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청계천도 물이 불어나 토요일 저녁부터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이틀간 장맛비에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토요일엔 전남 영광에서 모심기 작업을 하던 53살 태국 여성 근로자가 벼락에 맞아 숨졌습니다. 어제 전남 보성에선 73살 여성 A씨가 흘러내린 토사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부는 태풍까지 겹쳐 어제 오후부터 비상 1단계 근무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대책을 점검했고 오늘 오전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가 열립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